출발할 때, 경사로 할 때만 바클러치. 그 다음에 이제 저단기어 바꿀 때는 클러치 천천히. 왜냐면 덜컹 거리니까. 어이구, 박았다. 저기요? 네, 여기 왼쪽에 차 박았는데. 큰 것 같은데. 봐, 비사 카페 켰잖아. 아, 저거 박았잖아. 저 켰잖아. 박았잖아. 저기 SM이 들이 박았어. 차도 막힌 저렇게 박으면 또 어떻게 하냐,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드디어. 둘 다 과실들이 있죠. 흰 차도 잘못, 저렇게 우회전 들어오면 잘못이고, 저 차도 들어오는 거 못 보고 하는, 근데 흰 차 과실이 더 크지. 30대 70 같아. 자, 출발. 2단 넣고. 깜짝아. 파이팅! 진짜 무서워서. 아, 뭐 웃어, 옆에. 내가 위험한 브레이크 밟아준다니까? 뭘 걱정이야. 자, 세 가지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내가 가다 보면 달리죠? 네. 우리 아까 우회전할 때 천천히 했어요? 빨리 했어요? 우회전할 때 천천히 했어요. 천천히 했죠? 그러면 나는 직진이고 여기 일반 차가 우회전이야. 그럼 누가 먼저예요? 직진 차량. 그렇죠. 직진이 먼저죠? 근데 우리 학원 차를 좀 무시하고 나오는 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 하고 핸들 꺾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왜냐면 꺾으면 저쪽 옆에 쳐박아, 옆에 보이지? 차 들어오면 쳐박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쓰세요. 그때도 그 브레이크 말고 가볍게 쓰면 알아서 피해 갈 거야. 알겠죠? 두 번째는 신호등. 주황색 불 들어오면 앞에 정지선이 요 바로 앞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저 트럭 정도 있으면 멈출 수 있는 건 멈춰요. 알겠죠? 그렇다고 그 브레이크 끽 쓰면서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위험하면 내가 브레이크 밟아주거나 내가 핸들 꺾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핸들 꽉 채지 말라는 이유는 내가 핸들을 조작을 해야 되는데 본인 꽉 채고 있으면 못 조작하잖아. 그죠? 내가 안전하게 조작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다가 보면 내가 모르게 실수로 긴장하다 보니까 시동이 꺼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침착해야 돼. 시동 꺼졌다 막 당황하고 그러면 안 돼. 꺼지면 기어를 중립 넣고, 중립 넣고 시동 다시 보세요. 오케이? 됐죠? 진짜 무서운데? 너무 무서워. 사나이 대장부가 그러면 안 되지. 우리 피코스. 저 진짜. 깜빡이 끄시고. 원래 기계 한 적 없네? 네, 깜빡이 끄라고. 깜빡이 끄라고. 네. 네. 한 마리가 헛소리가 나. 괜찮아.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기어 2단 넣고. 네. 너? 2단. 좌측 깜빡이 켜야지. 네, 왼쪽 보고. 브레이크 떼고 출발. 브레이크 떼? 됐어요. 예, 클러치 들어야지, 이제. 클러치 들어? 예, 왼쪽 보고, 앞에도 보고, 이렇게 꺾어야지. 예, 오케이? 깜빡이 끄고. 힘 빼! 60km 예. 구간입니다. 엑셀 밟고.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엑셀 밟아봐요. 예, 자, 클러치 밟고, 3단. 그렇지, 엑셀 밟고, 저러네. 5단 들어갔다, 3단. 살짝. 클러치 밟을 때? 예, 살짝 밀어. 예, 그렇지. 떼고 엑셀 밟고.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보고.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잠깐 확인만 하는 거예요. 앞에 봐. 깜빡이 끄시고. 4단. 클러치 밟고. 뒤로. 그렇지. 떼고. 엑셀 밟고. 엑셀 밟아요. 예. 잘하고 있어요. 저러네. 자, 차를. 예, 떼야지, 당연히. 동력 연결되면 바로바로 떼는 거예요. 동력 안 될 때만 천천히 되는 거지. 자, 차로 변경 없어요, 이제. 차로 변경 한번 끝났어요. 자, 150 들리면 좌측 깜빡이 켜요. 이렇게 하면 돼, 멀리 보고. 미리 키려고 하지 마, 미리 키려고 하지 마. 저 근데 브레이크 지금 얹어봐요. 네, 브레이크 살짝 발얹어요, 이제. 얘기 다 해줄게요. 네, 깜빡이 켜고. 브레이크 힘 빼고 더 갈 거니까. 아직 클러치 밟지 마세요. 내가 밟으라 하면. 브레이크 힘 빼야 돼요. 클러치 밟고 이제 꽉 밟아. 그렇지. 기어 건들지 말고. 기어 건들지 말고. 브레이크 조절. 브레이크. 그렇지. 기어 중립. 브레이크 조절만 하면 되죠. 기어 건들 필요 없죠. 내가 다 얘기해 준다니까. 지금은 편하게 하라고. 네. 출발할 때 이제 2단으로. 네, 왼발 떼도 돼요. 네, 출발 때 무조건 2단이에요. 오른쪽 브레이크 뗄까요? 떼면 안 되지. 감점 먹지. 브레이크 잘, 이거 다 밟고 있잖아. 이 빨간불 들어와 있죠. 네. 브레이크 밟고 있는 거야. 예, 차 브레이크 밟고 있는 거야. 밟고 있어야지. 나 어떻게 달렸지, 여기? 어우, 씨.
잘하고 있어. 의전을 하면 돼.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다 해. 걱정하지 마요. 몸에 익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살짝 들고, 엑셀 밟으면서. 그렇지. 오, 잘하네. 핸들 너무 푹 들어. 클러치 다 들어야지. 그렇지. 그만 밟고, 그만 밟고, 왼쪽 보면서, 2차로, 엑셀 살짝만. 살짝. 그렇지. 오케이. 요렇게. 오케이. 이제 엑셀 밟고. 3단. 클러치만 밟고, 3단. 그렇지. 떼고, 엑셀 밟고. 쭉 밟아요. 멀리 보고. 4단. 클러치만 밟고, 4단. 오케이. 떼고, 클러치. 엑셀 밟고. 바로 떼도 되는 거예요? 바로 떼도 되지. 동력이 붙었잖아. 아. 이렇게 멀리 보고. 너무 가속하지 말고, 속도계도 한 번씩 봐. 60 안 넘게. 60 안 넘게. 0.1초 잠깐 보세요. 앞에도 보면서. 그렇지. 요 속도로 가면 제일 좋아요. 시험 볼 때. 그리고 아까 좌회전할 때 내가 핸들 딱 잡아보니까 힘 많이 들어가. 힘 빼야 돼. 그래야 좌회전을 잘할 수 있어요. 멈출까요? 아니, 왜 멈춰? 신호등 빨간불이 아닌데. 아! 멀리 봐. 저 멀리. 저 산 꼭대기 봐. 저 산 꼭대기 봐. 경치 좋다. 그렇지. 경치를 봐. 속도 좀 멈고 하는 때는 그런 엑셀 해도 되죠. 그렇지. 지금은 느려. 더 밟아야지. 50은 나와야지. 아까 그랬잖아. 50 정도는 밟아주라고. 옆에 차 지나가는 거 쳐다보지 마세요. 엑셀 밟고. 나만 똑바로 가면 사고 날 일 없어요. 네. 생각보다 안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안 무섭다 했잖아. 아니, 차는 좀 쫄렸는데. 그걸 알아서 그래요. 기어 변속하고 클러치 발언 되세요. 그렇지. 자,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클러치 밟지 말고. 브레이크 좀 더 밟고, 30km 구간. 클러치 밟지 말고. 브레이크 힘 빼고, 브레이크 힘 빼고. 그렇지. 자, 이제 클러치 밟고, 이제 브레이크 조절. 브레이크 살짝 눌러요. 너무 빠르다. 브레이크 살 눌러. 그렇지. 클러치 밟아야지, 꽉. 클러치 밟아야지, 브레이크. 중립. 자, 여기서부터는 몇 km 구간? 30km 구간이 들었죠? 들었죠? 그러면 2단으로만 가고, 마찬가지, 속도계를 힐끗끗 보면서 30 넘을 것 같으면 엑셀의 힘을 빼요. 확 다 드는 게 아니라 힘 조절을 좀 해야 돼요. 예! 저까지, 여기 한줄 사거리까지. 아, 이와 다이아몬드 지나는 거. 예. 그렇지, 거기 좌회전인데, 저까지는 어쨌든 30km 구간. 이와 다이아몬드까지요? 예. 그 신세계 푸드. 아, 거기까지? 거기는 좌회전. 여기는 다 알아요. 그럼, 그럼. 나랑 하면 긴장 듬뿍 풀려져. 첫 출발할 때만, 반클러치 했다가 살살 떼는 거잖아요. 출발할 때만. 그리고 기어변속할 때는. 내리막은 반클러치 할 필요 없어. 내리막은 그냥 클러치 떼요? 네,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바로 떼고 클러치 천천히 들면 되잖아. 천천히 들면 되잖아. 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 이제 클러치, 브레이크 떼고. 그렇지. 클러치 천천히 엑셀로 가고, 조금씩 더 들어. 예, 좀 더.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출발하면 돼. 평지나 저 내리막은. 그렇지. 요 정도 속도. 더 밟으면 안 돼. 속도계 잠깐 보세요. 30 넘으면 실격이야. 조금만 더 밟고. 그렇지. 요거, 요 속도 유지. 요 속도. 엔진 소리 잘 들어봐봐. 요 속도 유지하면 돼. 클러치 다 떼요. 클러치 밟으면 RPM 올라가. 클러치 안 밟고 있어. 네, 오케이. 혹시 밟을까봐. 얘기하나? 여기 풋, 거기 편해가. 그렇지. 편하죠. 거기 바로 올리면 돼. 자, 앞에. 주황색 들어왔죠? 그럼 이것도 바뀐다고. 그죠? 바뀌죠? 자, 엑셀 힘 빼고, 발은 브레이크 얹어놓고, 아직 클러치 밟지 말고, 브레이크 힘을 빼고 가요. 가게 돼 있어, 차. 기능도 해봤잖아, 그죠? 자,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그렇지, 꽉 밟고, 이제 브레이크로. 다음에 브레이크 좀 더 가요. 자, 기어 빼고, 다음에 조금만 더 가. 알겠지? 조금만 동력 약간만 남겨놔요. 브레이크를, 아, 오케이. 그렇지. 브레이크를 조금만 깔짝깔짝하면 되잖아. 너무 한 번에 다 밟아버리니까 멈춰버리잖아. 자전거하고 똑같아. 자전거도 우리 조금 더 가야 될 때는 힘을 좀 빼잖아. 시험 볼 때 이렇게 해도 되죠? 진짜 박을까봐. 안 박아. 너무 멀어. 지금 아까, 잠깐. 아까 여기 있던 데가 대충 한 5m야, 5m. 우리 보통 한 2m 정도 쓰거든. 2m나 1m에. 네. 그런가요? 응. 힘들어가지고. 왜? 뭐가? 제 친구인 줄 알고 인사 좀 하려 했는데.
아, 운전할 때 딴 생각 하지 마. 운전만 생각. 자, 여기 브레이크 살짝 떼봐요. 뒤로 밀리죠? 왠지. 아. 네, 이건 경사로죠? 네, 그러면 이렇게 2단 넣고, 반클러치 좀 해주고, 브레이크 떼고, 10km 될 때까지 다 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계기판을. 아, 이제 여기가 거기에요, 설마? 네, 여기,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B코스만 있어, B코스 언덕이. B코스만, 예, 네, B코스만 있어. 아, 빡센 데였구나. 아, 저 진짜 무서워요, 근데. 아니, 뭐 무서워. 잘할 수 있어. 클러치 밟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 밟아도 되지. 되는데, 굳이 뭐 밟으려고 그래, 다리 아프게. 안 밟을수록 다리 안 아프지. 와, 이래서 운전할 때 발이 아프다는 게 이거였던, 이거. 응, 응, 그럼. 브레이크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이게 응? 기어 변속이 제일 어려웠던 게 이게 그 연습 촬영할 때는. 자, 2단 넣고. 일단 반클러치. 좀 더? 됐어. 브레이크 떼고. 어, 그렇지. 엑셀 살짝. 그렇지. 어, 앞에 못 가죠? 다시 엑셀 밟지 말고. 그대로 갑니다. 예. 그렇지. 이제 속도 올리고, 60km 돌으니까 속도 올려도 돼. 예. 올려, 쭉 올려. 쭉,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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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3단. 그렇지. 쭉, 엑셀 밟고. 쭉, 엑셀 밟고. 예. 그렇지. 저거 잘한다. 예. 쭉, 더 밟아, 더 밟아. 더, 더. 오케이. 4단. 이거 핸들 갖다 타지 마. 4단. 핸들 너무 갖다 타지 마요. 예, 클러치 때? 예, 그렇지. 이렇게 가만히 가는 거, 이렇게 힘을 살짝만 하고, 거의 안 움직이잖아. 예, 이렇게. 150 들리면 캐요. 미리 캐려고 하지 말고, 엑셀 힘 약간 빼고, 어, 차로 변경 없어요. 예, 여기 좌회전 돼요. 조금만 더 올라갑시다. 예. 이렇게.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브레이크로 살살 마무리. 오케이, 스타. 그렇지. 기어 중립, 왼발 들고. 자, 여기도 이제 브레이크 한번 떼봐봐. 떼봐봐. 언덕이, 언덕, 언덕이지? 예, 여기까지. 예. 아까처럼 그렇게 출발하면 돼. 아까 잘했어요. 예. 근데 아까 잘했는데, 그 제가 반클러치 강을 뭐로 익혔냐면요. 예. 이, 두두두두 하는 거 있죠? 예, 그걸로 익히는 거야. 진동. 미세한 진동. 진동이 나도 뒤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반클러치 들댄 거야.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좀 더 들면 돼. 조금만 더 들면 돼. 조금만. 약간 0.1mm? 그렇지. 0.1mm, 0.2mm 정도만 더 들면 돼요. 다 들면 이제 많이 들면 꺼지는 거야. 동력이 못 붙으니까. 진짜 머신 센터보다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예? 그 공작기기보다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잘하고,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막. 자, 2단 넣고. 클러치 밟고 2단. 반클러치. 좀 더, 더. 됐어. 브레이크 떼고. 그렇지. 엑셀 살짝 밟아주면서. 그렇지. 잘하네. 오, 잘한다. 오케이. 이제 다 들어도 돼. 오케이. 잘하네. 좌측간 뺏기고. 그대로 가면 돼요. 자, 차 따라. 점선 보이죠? 예. 너무 잘하고 있어. 그렇지. 여기 한, 너무 많이 들리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3차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3차로로. 이렇게. 풀고. 자, 신호, 브레이크 발, 브레이크 발, 브레이크 발. 신호를 봐야지. 클러치 꽉 밟아요. 예. 오케이, 정지. 자, 중립. 자, 좌회전 돌고 나면은, 우리 어디든지 그래. 거의 비슷한데, 좌회전 돌자마자 있는 이거 신호등은 곧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좌회전 돌자마자 있는. 신호가 아니다. 아, 바뀔 수 있다라는 거지. 아하. 응, 항상. 여기 이 버스가 만약에 좌회전을 했다 여기서, 그럼 저쪽 뒤에 신호도 있죠? 저쪽 뒤에. 저 뒤에 신호등. 저기 바뀔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우회전은 상관없는데, 우회전은 상관없는데 좌회전은 바뀔 수가 있어요. 여기는 브레이크 떼도 되잖아. 브레이크 떼면 어떻게 되는데? 떼봐. 내려가. 그렇지. 감점도 되고. 감점이면 7점 정도 되지 않아요? 정지중 미제동 감점 5점. 박생비. 응. 박생비 아니라 땅에 차 굴러가. 죽어버리. 저희 3차로로 계속 다니는 거. 계속 다니는 거. 차량이 없어요. 저 핸들링만 연습하면. 응. 어, 그럼. 지금 잘해주고 있어.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도 되는 거야. 알았죠? 자신감 있게 해요. 응. 우선 긴장을 풀고 핸들을 좀 더 가볍게 잡으면. 근데 저 연습면 안 들고 왔는데. 응? 저 연습면 안 들고. 아, 상관없어. 안 들고 와도. 연습면은 저기 그 응시패에 붙어 있어요. 상관없는 거야. 그 규정복구 보면은 들고 아, 해라. 아, 그거는 이제 개인. 개인적으로 부모님이랑 할 때. 여기다 그 주행 연습. 그렇지, 있고. 그렇지. 학원 차잖아, 이거는. 주행 연습도 도로 중에 써 있잖아. 상관없어. 기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확인하는 거. 자, 2단 넣고.
알려줄게요. 브레이크 떼고, 엑셀 살짝 밟고, 네, 엑셀 살짝 밟고, 좀 더 밟고, 3단. 엑셀 밟고, 쭉 밟고. 그 4단. 그렇지, 엑셀 밟고. 요 잘한, 이렇게. 약 300m 앞, 고가차도. 너무 쏠리지 말고, 핸들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 도로가 앞에 저기 두 개 생기는데, 오른쪽으로 빠지면 안 돼요. 천천히. 그냥 직진 그대로 가면. 그대로 지키고 이쪽으로 약 300m 저기 고속도로 가는 길이에요. 가면 예. 쉽을 거예요. 예. 좌측간 뺏기고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속도 조금 줄여요. 30 이하로 이제 클러치 그렇지 클러치 좌회전입니다. 이제 브레이크로 깔짝깔짝깔짝 예. 클러치도 꽉 밟고 예. 이렇게 싸 오케이, 잘했어요. 중립. 아! 감 잡았어요, 예, 오케이. 중립 두고, 브레이크 이게 기어가 제대로 빠졌는지 확인하려면 클러치 밟아봐요. 클러치 꽉 밟아봐요. 손 잡아봐요. 자, 봐봐요. 아니, 그렇게 하면 몰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 3단 넣어볼게요. 틀리죠? 아하! 자, 많이 움직이죠? 아, 네. 거의 안 움직이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몰라. 똑같아. 3단도 그게 돼. 해봐. 3단 넣고 해봐요. 클러치 꽉 밟고 3단 넣고 해봐. 해봐. 똑같아. 몰라. 제일 좋은 거는 기어, 클러치 들 때 천천히 들면 진동이 오면 기어가 안 빠졌다. 그렇게도 알 수 있어요. 그 모양을 보면 알아. 모양이 이렇게 앞으로 쏠려 있으면 누워 있으면 3단이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하늘을 딱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으면 기어 빠진 거. 이때는 일어놓고 살살 출발하면 되죠. 그렇죠. 일어놓고 앞에 가면 돌면서 이제 오른쪽 4차로 붙을 거예요. 자, 핸들 돌려줄게요. 처음에는. 재밌네요. 네, 재밌어야지. 운전은 재밌어야 돼. 그럼 잘할 수 있어. 재미없으면 잘 못해. 저 근데 지금 감정사항이 없는 거죠? 지금 없잖아. 특별하게. 네. 핸들만 좀 요거 좀. 지금 아직도 핸들이 약간 불안하니까. 저는 요 코스가 가장 익숙한 거거든요. 가장 많이 와봤고. 다 금방 할 거야. 유튜브 보고 좀 하면. 걱정. 아, 도로제 코스 다 올려놨으니까. 그 연습 촬영할 때는 이게 핸들 잠깐 돌려서 꺼졌었거든요. 그거는 좀, 그거는 이제 오래된 차고. 그래서 옛날 본 거. 이거 자꾸 이렇게 돌렸었단 말이에요. 자, 기어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들고, 천천히 엑셀 밟으면서. 그렇지. 오케이. 이제 클러치 다 들고. 엑셀 좀 더 밟고 자 잡아 본인 잡아 본인 잡아 그래 익히지 본인 잡아야 돼 간만 잡아주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너무 안 돼 3단 내가 핸들 도와줘도 본인 핸들 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 감을 안단 말이야 4단 핸들로 천천히 앞에 저기 막히는 거 보이죠? 천천히 자, 브레이크 발언제. 브레이크 발언제요. 속도 줄이고. 자, 우측간 뺏기고. 자, 클러치 들어가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만 밟고 가세요. 브레이크 떼. 더 가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슬 가라는 얘기. 오케이? 우회전입니다. 자,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고. 정지. 기어 중립. 저기, 주유소에서 우회전 할 거예요. 아, 저기 진짜 사고 많이 났는데. 예, 마지막. 전에 사고 난 걸 두 번 봤었거든요. 이런 차였는데. 여기 참을 차도 많이 다니고 이러니까. 꼬리물기 하니까 다 못 가는 거야, 이게, 직진을. 이런 사람들이 운전 못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막으면 안 돼. 어차피 못 들어가면 비어놔야지 차들이 갈 수 있고. 이렇게 막으면 안 된다. 매너가 없는 거야. 뒤로 좀 빼든지. 그, 2단 놓고 엑셀 안 받고 클러치 출발할 때요. 그때 클러치, 8km 된 다음에 클러치 뗐는데 속도를 좀 줄이면서 가고 싶다 하면은 반클러치로 좀 그렇지 클러치 다 밟든지 다 밟으면 되지 그러면 8km가 있잖아 그 8km로 가면 되잖아 그럼 점점 7km, 6km가 되겠죠 아까 보이잖아 클러치 떼, 클러치 밟아 클러치 떼, 클러치 밟아 동력 붙여, 동력 끊어 동력 붙여, 동력 끊어 붙여, 끊어 그러니까 동력을 붙이고 끊고 기계 해봤잖아 일 동력을 붙이고 끊고 버튼 누르잖아 그거 똑같은 거야
버튼이라 생각하면 돼. 버튼이 감이 많이 필요하네. 이런 스틱형 차량들은 그 웬만하면 잘 안 나오죠, 요새? 잘 안 나오지. 나는 지금 스틱을 몰고 다녀요. 아, 저희 아빠도 몰고 다녀가지고 맨날 볼 때마다 물어보긴 하거든요. 그때 항상 속도 줄일 때는 단추를 내려가면서 줄였다고 했는데. 그지, 그럴 필요는 없지. 멈출 때는. 속도가 줄 때는 단수 줄이는 게 맞는데, 30 이하에서는 멈출 때는 그냥, 그냥 멈추면 돼요. 아, 천천히 달려야 될 때는. 그렇지, 단수 줄여야 되고.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하긴 하겠네요. 예. 40일 때 그냥 자, 4단 두고. 출발 준비. 자, 기다려요.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반 클러치, 살짝. 클러치 잠깐만 더. 그렇지. 자, 다 떼고. 자, 클러치 밟고 다시. 다시 클러치 밟고. 다시 클러치 연결. 그렇지. 오케이. 다시. 오케이. 다시 다 떼주세요, 이제. 엑셀 밟고. 엑셀 살짝 밟고. 자, 그렇지. 자, 돌립시다, 핸들. 돌려, 더 돌려. 엑셀 그만 밟고. 자, 좌측간 밝히고. 왼쪽 보세요. 없죠? 엑셀 밟고. 자, 앞에 봐. 앞에 봐야지. 너무 오래 보고 있어. 깜빡이 끄고. 3단. 너무 오래 보지 마. 1초만 봐, 1초만. 차 있나 없나만. 오케이? 너무 오래 보고 있으면 안 돼. 지금 3단으로 계속 하죠. 그렇지. 앞에 빨간불이니까. 사줄 필요 없잖아. 브레이크 살짝 밟아가면서.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네, 브레이크 힘 빼고, 브레이크 힘 빼고, 클러치 들어가고. 알겠죠? 핸들만 조금 좋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들만.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전지. 중립. 왼발 들고. 이렇게 잠깐 다리 아픈데. 전 고속도로 이거 못 가겠어요. 지금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어. 운전 잘하면 또 그건 금방 그 적응되니까. 자, 2단 넣고, 긴장해서 그래. 브레이크 떼고, 긴장하면 더 몸이 경직되거든. 자, 엑셀 밟으면서, 앞에 보세요. 딴 데 보지 말고, 속도 쭉 올려. 네, 쭉 더 올리고, 더 올리고, 약간 오른쪽, 그렇지. 속도 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산다. 그렇지. 오케이, 엑셀 밟고. 직진. 예, 네, 직진. 네, 약간 오른쪽. 네. 그렇지, 이대로, 이대로. 속도 더 올리고, 4다. 쏠린다, 왼쪽으로 쏠린다. 엑셀 밟고. 약간만 오른쪽. 들어가요? 예? 네? 갑시다. 스탑. 정지, 정지, 정지. 신호 바뀌었어요, 이제? 다시 감사합니다, 브레이크. 네, 밟아줘야 돼. 중립. 밟고 있을게요, 볼게요. 네. 아, 여기가 제일 무서워요. 여기 지금 워낙 지금 꼬리물기 있어가지고 지금 2시 반인데요? 2시 사람이 많지? 아, 저 공사하고 그랬어. 공사하고 있어, 그래, 공사하고. 아, 저쪽에요? 아, 앞에 뒤에 공사하고 있었잖아. 첫 출발할 때, 경사로 할 때만 반클러치. 그 다음에 이제 저단 기어 바꿀 때는 클러치 천천히. 왜냐면 덜컹 거리니까. 어이구, 박았다. 저기요? 여기 왼쪽에 차 박았는데. 큰한 것 같은데. 봐, 비상 카페 켰잖아. 아, 저거 박았잖아. 저 켰잖아. 박았잖아. 저기 SM이 들이 박았어. 차도 막힌 저렇게 또 박으면 또 어떻게 하냐.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드디어. 둘 다 과실들이 있죠. 흰 차도 잘못, 저렇게 우회전 들어오면 잘못이고, 저 차도 들어오는 거 못 보고 하는, 근데 흰 차 과실이 더 크지. 30대 70 같아. 자, 출발. 2단 넣고. 깜짝아. 브레이크 떼고, 출발. 출발. 자, 출발. 자, 이렇게 힘 빼고, 이렇게. 엑셀 밟고. 속도 올리고. 그렇지. 3단. 오늘 시험 보는 사람들 진짜 힘들겠다. 엑셀 밟고. 4단. 저 경찰들 나와야 돼, 저럴 때는. 자, 기어 넣을 때 힘이 들어가니까 핸들이 움직인다고. 기어 넣을 때 힘을 좀 더 빼요. 빨리 안 넣어도 되니까. 쏠린다, 쏠린다, 쏠린다. 멀리 보고. 엑셀 힘 빼요.
엑셀인 빼. 그래서 요 정도 속도만. 브레이크 떼고 엑셀 살짝. 엑셀 살짝.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네. 클러치 밟고. 쏠린다, 쏠린다. 브레이크 누르고. 자, 정지. 2단 바꿔야 돼. 네. 출발. 네. 그렇지, 잘했어요. 계속 2단. 그렇지. 브레이크 떼고. 오케이, 정지. 기어 죽니? 아, 지금 요거랑 있잖아요. 응. 그거 바퀴 맞추면 돼. 지랑. 자, 출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다시 클러치 밟고. 그럼 이렇게 속도 조절되잖아. 그죠? 아, 네. 이렇게? 네. 쉽죠? 중립. 그죠? 네. 바로 좀 아프지만. 하나 더 가고, 쉴 거니까 10분. 조금만 참아요. 저번에 좋은 거 했는데, 잠깐 담배 좀 펴요. 안 돼! 뭘 담배 여기서. 아! 여기 순간 어디 내려? 저, 저기. 아니, 저기, 저, 시쿠스 가서, 그때 실거리, 그때 담배 시쿠스 펴요. 아, 좀 참어, 무슨. 단독은 쉬는데 가서 펴야지, 여기서 안 돼. 그냥 버스 기다릴 수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중간에 내려가지고. 아, 그거 안 돼, 그거. 그때가 좀 놀랐거든요. 버스 기다려서 신호책을 다 아니까. 아직 기다려요. 넣으면 안 돼, 기어. 자, 이제 기어 넣어요. 출발. 엑셀 밟고, 클러치 들고, 클러치 들고, 클러치 들고, 그렇지. 엑셀 밟고, 엑셀 밟고, 엑셀 밟고, 더 밟고, 더 쭉, 앞에 쭉쭉 가잖아. 3단. 엑셀 밟고, 3단. 자, 우측간 밝히고, 우측. 좀 더 밟고,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우회전입니다. 클러치 밟고 갑시다. 좀 더, 브레이크 떼야지, 더 가야지. 약간만 오른쪽으로. 클러치 밟고, 클러치 밟고. 오케이, 스타다. 오케이, 중립. 자, 저기는 이렇게 들어가는 데랑 저쪽이랑 합류가 돼요. 저렇게 차 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차 올 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고개를 돌려야 돼. 왼쪽에. 이런 식으로 돌려. 이렇게 보는 거야. 알았죠? 근데 초록 불일 때는 상관없는데 저렇게 빨간 불일 때 저기 오잖아. 그러니까 오나 안 오나 저렇게 봐야 돼. 거울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 네, 그렇게. 이렇게. 저쪽 차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이렇게 오는 거. 이쪽을 보는 거지. 네. 저기만. 알겠죠? 기억해요. 네. 몇 초만 본다고? 1, 2초. 1초만 봐요. 확인하고 빨리 앞에 봐야 돼. 왜냐면 앞에서도 사람이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전방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항상. 이러면 되네. 그렇지. 제대로 고개 탁 앞에. 네. 약간 자전거 탈 때도 그랬는데. 그렇지. 자전거 탈 때도 그렇게 확인하잖아. 똑같은 거야. 와. 자전거의 원리를 그대로 생각하면 돼. 단지 엔진 있고 없고 차이지. 원리는 똑같아. 차가 좋아서 좀 운전을 편한 것 같아요. 와, 차가 왜 이렇게 막혀. 자, 기어 넣을 준비. 앞에 신호 들어왔어요. 자, 2단 넣고 이제 브레이크 떼고 말이야? 클러치 엑셀 살짝 밟으면서 핸들 왜 왼쪽 왜 꺾고. 엑셀 밟고 클러치 다 들어와 이제. 그렇지. 좀 더 밟아 이렇게. 여기 정선이 보이죠, 그죠? 지금 보지 말고 이 정도 오면. 자, 보고! 앞에 보고! 그렇지, 그렇게. 잘했어요. 천천히 가야 빨간불이니까. 브레이크 힘 빼고. 클러치 밟고. 정지. 중립. 신호등 보고 있어. 금방 맞게요. 자, 2단 넣고. 출발. 엑셀 밟으면서 좀 더 밟고 클러치 잘 들고 더 들고. RPM 올라가면 안 돼. 너무 RPM에. 네. 자, 속도 올리고 쭉 올리고 쭉. 3단. 그렇지.
4단. 그렇지. 자, 우측 값 뺏기고, 자, 택시 있는 데로 갈 거예요. 약 50m.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브레이크 힘 빼요. 자, 클러치 밟고. 자, 오른쪽 보세요. 차 없죠? 이렇게. 좋습니다. 브레이크 살살 누르고.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브레이크 힘 빼고, 브레이크 힘 빼고, 브레이크 힘 빼고. 브레이크 힘 빼고, 브레이크 힘 좀 더 할 거예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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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정지. 기어, 정지. 아, 예, 3도. 예,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누르지 말고, 누르지 말고 올리는 거야. 예, 그냥, 그렇지. 시동 끄고. 완전히 눌러서 다 돌려요. 진짜 어떻게 여기까지 왔네요. 아직도 아니야, 내리면 안 돼. 더 여기서 담배 못 펴. 시코스 가서. 시동 걸어요? 아니, 왜 바꿔? 본인 해야 돼. 예, 시동 걸어. 시코스 해야지. 뭘 자리 바꿔. 연습을 해야지. 기다려요.